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출시 이후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AI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.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 CEO는 증인으로 출석해 규제를 통해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.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은 미국의 자유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